네,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떤 일로 전화해 주셨나요? 2014년도 네? 12월이었는데요. 예. 집 사람하고 식당을 개업을 하고, 그러니까 식당을 개업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손님이 그 카드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. 손님이 음식값 계산하면서. 네, 식당에서는 뭐 카드 결제기가 있어야죠. 예. 네. 그게 있어야 되는데. 예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식당 개업을 이제 그 이제 영업 이제 신고를 하면서 그러면 그 관공서에서 교육을 받으러 가라고 하거든요. 외식업 뭐 조합에 가서. 그래서 조합에 교육을 받으니까 거기서 이제 카드 체크기를 그러니까 뭐 영업 상황이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 했습니다, 이제. 예, 그거를 이제 그래서 조건이 카드를 한 달에 손님이 300건 이상 끊으면은 그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집에다가 설치를 해준다. 다만 300건 미만 했을 적에는 이제 한 달에 4만 4천을 내야 된다. 네. 매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. 네. 아, 그러면 해달라고 했어요. 근데 제가 본인이, 제가 지금 전화하는 사람 제가 아니고. 네. 우리 집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지고 한 건데 저는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이고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했었습니다, 이제. 이제 처음에는 한 3개월 동안은 몰랐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. 저희들도 정신이 조금 이제 뭐 있고 이래서 이제 육아 좀 있고 이래서. 그래서 처음에 약속했던 4만 4천 원을, 아, 이상하게 300건이 넘었는데 이 4만 4천이 그 안 빼가야 되는데 돈으로 4만 4천이 그 계산 한번 해보니까 돈으로 4만 4천은 빼가 갔더라고요.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, 아, 원래 다시 돈을 빼가 갔으면 다시 저희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서 미안하다. 뭐 이런저런 차필 미루면서 그래서 그걸 1년 동안 계속 미루는 겁니다. 그러다가 저도 이제 가게를 이제 그만하게 돼가지고. 네. 그리고 그 가게를 이제 그 기계에 이제 설치했는 걸 이제 팔게, 에, 아까 약속을 그 사람들이 안 지킨 거는 안 지킨 거고, 그거하고도 관계없이 저희들이 이제 가게를 팔게 돼가지고, 그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와야 되는데, 오지를 않았어요. 아. 와야 되는데, 저희들 마음대로 이제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고, 이제 다른 그 기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회사에서 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줘야 입회를 해줘야 되는데 오지를 안 하니까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겠다 이겁니다.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그런 조건을 신뢰를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고.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있은 겁니다.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.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캐피탈에서 전화가 왔어요. 네. 캐피탈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온 게 돈을 한 달에 4만 4천 원씩 주게 돼 있는데 왜 안 내느냐. 그래서 카드를 저희들이 이제 카드를 그 4만 4천 원 나가는 그 통장을 저희들이 이제 해지를 해버렸어요. 저희들이 이제 통장을 계속 나가니까 기계도 사용도 안 하고 자기네들 약속도 안 지키고 이래가지고 통장을 저희들이 해지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자기네들 돈 이제 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. 근데 연락이 와가지고 그 연락 온 거를 아 이제 이래 이렇게 이제 쭉 가정을 이야기하니까 그 자기네들은 그거 기계 파는 회사하고는 모르겠고 우리가 돈을 그 기계 158만 4천이 그 기계값이 저희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계값이 158만 4천 원이랍니다. 아.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캐피탈이라는 데서 그걸 돈을 이제 그 매월 이제 빼가 가는 이제 조건이다. 그래서 네. 그 기계 파는 회사에서는 모르겠다. 그래서 그건 뭐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네들은 모르겠고 우리가 돈을 158만 원을 물건을 사면서 할부 구매 뭐 대출 약정 신청서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해서 돈을 158만 원을 4천 원을 줬다. 그 누굴 줬느냐? 그 사람들 줬다 이겁니다. 네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는 돈도 못 주고 이거 지금 한 2년이 지금 가깝게 됐는데. 알겠습니다. 자, 신용카드 단말기 하나 잘못 설치했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? 이번 사건 김영주 변호사가 잘 해결해 주실 것 같거든요. 예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영주 변호사입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. 이게 이 카드 체크기 판매하는 사업자가 예. 그 우리 지금 상담 주신 분한테 카드 체크기를 팔면서 그 예. 대금을 그 우리 상담자분으로부터 직접 받은 게 아니고요. 그, 예. 그 대부업체 그 캐피탈을 끼고 판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
그 할부거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예. 보면은 이런 식 이런 형태의 할부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. 원래 보통은 우리가 뭐 할부거래라고 하면 우리 법상으로는 그 2개월 이상의 기간 그리고 3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거를 할부거래라고 하는데 지금 예. 우리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한테 직접 대금을 지급한 게 아니고요. 그 모르셨든지 어떤지 간에 지금 상황이 벌어진 상황은 그 사업자가 그 캐피탈로부터 대금을 받아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 법적으로 간접 할부 계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. 그 이 상황에서 지금 처음에 그 우리 전화 주시면 초대하시는 분이 뭐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까 300건이라 그러셨나요? 그 카드 사용 300건이 300건이 넘으면은 대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고 해놓고서는 대금이 빠져나갔다 말씀이시잖아요. 300건이 넘었는데도 예 약정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. 예, 예. 사실은 그 사업자와 약정으로 하자면은 300건이 넘으면 그 돈을 낼 일이 없으신 거잖아요. 예. 예 그런데 이제 애초에 우리 전화 주신 분이 아셨든 모르든 상관없이 일단은 구조상으로는 그 신용 제공자라고 하는데 그 캐피탈 업체가 낀 거예요. 그래서 사업자는 우리 전화 주신 분한테 카드 체크기를 주고 돈은 그 신용 제공자인 그 캐피탈로 받아가고 그 캐피탈에서는 우리 전화 주신 분한테 매달 할부 대금을 받아간 셈이에요. 말하자면 예. 예, 그런 상황인데 이걸 모르셨다는 말씀이세요, 처음에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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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카드 체크기를 판매한 곳에서 여기에서 예. 얘기를 안 해 줬나요? 예, 그 이야기를 안 했죠. 그러면 그 약정서 하실 때 쓰실 때 계약서 쓰실 때 보면은 그 계약 내용에 보면은 이런 할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서 교부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계약서에 보면은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캐피탈이 끼어 있으면 그 신용 제공자가 누군지 이런 것도 다 밝히게 되어 있어요. 그런 거 밝혀진 약정서 못 받으셨나요? 계약서? 예, 변호사예요. 예. 제가 저희들 집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제가 모든 일은 제가 다 했는데 그 남편인 제가 다 했는데 예.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예. 걸 잘 몰라가지고 예. 설명을 제가 다 듣고 했습니다. 설명을 제가 다 듣고 아까 카드 그저 단말이라는 그 이제 판매회사 예. 그 판매회사하고 제가 약정서도 쓰고 예.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영업 사원이 아까 300건 이상이 되면은 뭐 돈을 뭐 내고 안 내고 이제 그런 조건이었었거든요. 예. 저도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고 그러면서 뭐 신고 증인이 뭐니 몇몇 이제 대여섯까지 서류를 이제 갖추고 그 뭐 통장 사본 저희 전부 다 우리 집사람 통장 사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뭐 영업 허가증 뭐 이런 전부 다 해가지고 내라고 할 적에 같이 낼 적에 그때의 서류가 내고 또 뭐 받는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두 장을 받았고 한 여섯 장을 내고 우리 두 장을 받은 게 보니까 약정서 자기네들하고 아까 300건 이상 되면은 뭐 어떻게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약정서 그거 하나 하고 예. 예. 하나는 캐피탈하고 저희들하고 대출을 158만 4천 원. 네. 근데 그걸 대출을 받은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아. 되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알았죠. 한 3, 4개월 지나가지고. 네. 처음에 그 계약서 쓸 때 서명하실 예, 때는 예. 모르고. 예예예. 예, 예. 네, 나중에 모르고 서명하는 게 아시다 말씀이네요. 예. 그럼 일단은 모르고 하셨더라도 일단은 서명하셨기 때문에 뭐 모르고 한 거에 대해서는 또 그거 상황에서 좀 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사업자와 카드 체크기 판매사와의 계약서에 보면은 300건 이상이면 안 낸다는 게 들어 있는 거네요. 예예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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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대금 안 낸다에 들어 있으면.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. 답 내기가 예. 어렵고요. 일단은 그 회사에다가 예. 대고 이 그 계약하신 거 있잖아요. 그 예. 카드 회사랑 카드 체크기 판매 회사랑 그 약정하신 거를 그걸 예. 그 취소 주장을 하든 해제 주장을 하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취소 해제가 되고 나면 그 캐피탈 회사에다가 대고 내가 이렇게 해제 취소가 했다. 그렇게 예. 이렇게 해제 취소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돈 지급 못 한다. 라고 예. 얘기를 하세요. 아. 캐피탈에다가 내용 증명을 예, 예. 그렇게 하면은 합니까? 그게 예. 뭐냐면 우리가 사업자한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항변권이 있으면 신용 제공자인 예. 캐피탈에 대해서 그 예. 사유를 밝히고 고지를 하고 나서는
그때부터 이미 지급한 건 어쩔 수 없어요. 예, 예. 이미 예. 지급한 건 어쩔 수 없고,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. 지급을. 네, 역시 김영주 변호사님 꼼꼼한 상담 고맙습니다.